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왔습니다. 공식 팬클럽 3기 키트가 왔습니다. 사실 2기 키트도 진짜 늦게 줘가지고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승차이 뜨고 앨범 딱 발매가 어제 됐는데 오늘 바로 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굿즈를 보내줄 줄 아는 회사였다니. 짠! 이렇게 있고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301번째 구매자인가봐요. 2시 땡하자마자 샀거든요. 저번 키트는 진짜 컸는데 이번 건 좀 조그만하네요. 일단 이 뒤에는 키트가 제 공식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제 이름하고 번호 써있고 열어보지. 일단 포토카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찬이 리노 너무 예쁘다. 리노 창빈이, 창빈이도 진짜 예뻐요. 한진이, 지성이, 예쁜데 보래, 키스 나이스, 영복이, 흥민이, 정인이 이렇게 있고. 뭐지? 이건 엽서 같은 건가 봐요. 이렇게 애들 멘트가 써져 있는 엽서입니다. 이거는 증명사진. 찬이, 리노, 창빈이, 한진이, 지성이, 홍복이, 승민이, 정인이까지 다 잘 왔네요. 그 다음은 배지. 귀엽다. 곰돌이가 있는 배지랑 집 모양 배지가 왔습니다. 그 다음은 앨범. 이게 정말 기대됐거든요. 승리 앨범. 아, 앨범 안에 포토카드가 또 있구나. 이거 뒷면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뒷면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뒷면이고, 얘는 찬이, 리노, 창빈이, 한진이, 지성이, 홍국이, 승민이, 정인이까지 다 왔고, 이거는 뒤에 앨범 표지가 이렇게 돼 있네요. 또 이거는 가사지. 가사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노래를 들었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느낌? CD는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럭비공 같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은 포토북 한번 열어볼게요. 찬이? 찬이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다. 이거 보세요.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다. 철민이도 진짜 예뻐. 이 사장.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예뻐. 희진이. 이 짧은 머리도 그새 머리가 길어졌다고. 또 오랜만에 보니까 귀엽네요. 진짜 귀엽다. 또, 와, 너무 예뻐. 지성이. 귀여워. 지성이, 귀여워. 다들 사진 너무 예쁜데? 이거고. 한정, 아기 고양이.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승민이, 승민이도 예쁘고. 이거 수혜찬 강아지고. 와, 이거다. 이거다. 이 카메라랑 승민이다. 너무 예쁘다. 다음에는 장민이. 안경도 쓰고 있고. 이게 제일 예쁘네요. 너무 예쁘다. 여기는 단체. 예뻐.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쫄쫄쫄쫄 너무 귀여워. 이렇게 공식은 끝이었습니다. 이렇게 포토카드. 이건 뭐냐면 제가 스테이 키트를 위해서 산 물건이 도착했어요. 플레이어를 샀습니다. 열어볼게요. 여러가지 CD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추천을 몇 개 받았는데 이게 이제 가격 대비 괜찮고 깔끔한 것 같아서 이걸 샀어요. 후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후기 때문에 산 거 있고 이거 거치대랑 그리고 플레이어 그리고 리모컨, 건전지 이런 벽걸이로 걸 수 있는 뭐 나사들이랑 충전기랑 선 이렇게 설명서까지 들어있네요. 예쁘다. 이거 커버가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커버를 어떻게 빼는 거지? 아, 이렇게 그냥 뚜껑처럼 씌우는 거고 이 종이를 빼고 CD는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거 그냥 책상에 놓고 사용할 거여서 이거 거치대를 꽂아가지고 사용할 건데 이거 이렇게 어떻게 꽂는 거야? 설명서를 봐야 되겠네. 조금 더. 이건 플렉스 스탠드, 기본 스탠드를 꽂는 방법이거든.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꽂는 거일 건데, 그냥 이렇게 끼워 넣는 건가? 아, 이렇게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세워 넣는 건가 봐요. 꽂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렇게 세워 넣는 건가 봐요.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상관없어가지고 이거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여긴 제 책상 한켠인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커가지고 소리 좀 찔렸어요. 리노 노래 틀어볼게요.